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당신의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 이거 우리 그 동네원이 특파원님께서 소개해 주실 건데요. 네, 소개해 주시죠. 자, 일단은 오늘 그 주제에 눈마주침만으로도 상대방을 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다 이런 주제로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눈을 본다라고 하면은 철학적인 느낌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좀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연구에서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눈을 마주친 사람의 뇌가 동일한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된다는 것을 좀 밝혀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마주침이 타인을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눈마주침이라는 게요, 손해를 활성화시키는데요, 더불어서 변형계에 위치한 거울세포를 좀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변형계는 일반적으로 감정을 인식하고 공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역입니다. 일본에서 연구를 했나 봐요. 사다토 팀이 동시에 두 대의 MRI 기계에 이제 사전 면식이 없는 16쌍의 성인들을 넣었어요. 그리고 참석자들은 파트너의 얼굴이 보이는 화면을 응시했고, 파트너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과 20초의 시간 차이가 있는 비디오를 각각 보인 후에 상대방이 눈을 보면서 상대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 성격은 어떤지, 기분은 어떤지 얘기하도록 했습니다. 이 공감의 척도로 사용한 게눈 깜빡임이었는데요. 사다토 팀은 눈 깜빡이는 것이 각성, 정서, 인지와 같은 내부 상태를 반영하는 신호이고, 깜빡하는 속도에 따라서 이를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우리 애들이 눈을 마주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상대방과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공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일단 이거 읽으면서 좀 어떠셨어요? 글쎄요, 이게 참 연구랑은 우리가 이론과 실제가 많이 다르듯이 연구랑 실제는 좀 많이 차이가 있다. 근데 유독 동네언니님께서는 연구랑 다른 실제를 많이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좀 특이한 이 연애 케이스들을 좀 많이 접합니다.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모르겠어요. 눈을 마주치면 공감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눈을 마주치기 전까지가 굉장히 힘듭니다. 눈을 안 마주쳐요. 그쪽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뭘할 수가 없어요. 왜? 욕을 먹습니다. 나는 공감을 하기 위해서 눈을 마주치려고 했지만, 네. 돌아오는 건 욕뿐이었다. 왜 이렇게 불쌍하게 연애하세요? 그니까요. 관계 중독입니다. 사실, 이 공감이 필요한 상황이, 기분 좋을 때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정말 공감이 필요할 때는 싸울 때인데, 싸울 때 눈을 안 보려고 하죠. 건강한 두 성인이라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일단은 좀 어그로를 그려야 될것 같아요. 어그로? 네. 어떤? 예를 들면 내가 마음의 문을 닫은 척, 마음의 상처 너무 많이 받은 척 하면서 이 눈빛으로 난 그런 거 몰라요. 이딱 눈빛을 딱 장착을 하고 아련아련 약간 가능하다면 눈물도 약간 고이면서 이렇게 어그로를 끈 다음에 아, 왜 그래? 라고 하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눈 마주치기를 시도하면은 네. 그쪽에서 오히려 당황해서 저를 쳐다보지 않을까. 그때 이제 제가 쳐다보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노리는 건 공감인데 그 시작이 너무 거짓이 점철돼 있지 않아? 아, 네, 그렇긴 한데, 뭐, 눈을 볼수 있는 방법, 역시적으로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미리 약속하는 것이다. 제가 오늘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이눈 마주치기가 단순히 사회문화적인 요인 때문에 이렇게 마주치기가 힘들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진짜 여기 이 저널에 나온 것처럼, 그 윗사람들 눈 똑바로 보면은, 싸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지. 과연 어디서 그것 눈을 부라려? 때문일까? 막 이러지. 네. 또 과연 그것 때문일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냥 뻔히 보고 있으면 뭔가 말이라도 해야 될것 같고 한데, 사실 어색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눈 보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어색함 때문에 눈 보는 게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눈 빤히 보면은 불편한 건
둘다마찬가지아닌가요이전화를보면서그런생각은했어요공감능력을자극하는이거울세포를활성화시키는거잖아요그렇죠그러니까상대방의눈을바라보면은이사람의마음까지들여다보는정도의어떤관심따뜻함이런거가필요한거야그러니까원래그냥내가별관심없이이렇게쳐다보는거는사실에너지안드는데사람한테따뜻하게관심을가지고그사람의마음까지넘어다보는식으로보려면에너지가꽤들고부담도많이되잖아요네하니까그것때문에우리가눈마주치는거가에너지도많이들고그래서익숙하지도않고한거아닌가네아근데이거네반대로생각해서네네어릴때부터이게익숙해진사람은사회관계나인간관계할때도되게유리하지않을까생각을해보니까긍정적인감정일때는이렇게눈을보는게더좋을것같기도한데네내상태가지금긍정적이지않을때는그러한부정적인감정또한눈으로드러난다고생각이또드는지금제가지금잠깐들었어요그런생각이아내가지금널눈으로욕하고있다그렇죠아그욕을상대방이알아채린다네그래서또때로는부정적인감정이들때는잠시타임아웃하는것이좋지않을까라는생각도드네요그네그거네들으니까그렇다이게무조건네싸웠을때눈을쳐다봐라가아니고네내가슬픈일이있거나우울할때는내눈을쳐다보고얘기해줘근데화났을때는눈보고얘기하지말자네좋네요이렇게하는게나을수도있겠어요그럼바로두번째주제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